자, 안녕하세요. 청조호입니다. 예, 한치 시즌이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좀 다소 이른 감도 있는데 모든 어종이 올해는 좀 빨리 시작이 되는 듯한 그리고 또 조항도 예, 어느 정도 나와줄 법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치에 관련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다년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솔직하게 느낀 점 그리고 과연 어떻게 해야 장비라든지 뭐 어떤 낚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을지 예,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치라는 것을 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데 가장 큰 고민 첫 번째 한치는 과연 정말로 오모리그를 꼭 해야 하느냐. 청조부 입장과 생각은 무조건 오모리그는 한 대를 내가 세팅을 해서 한치 낚시를 출출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메탈로만에서 한치를 잡는 시기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 가단체비로만 해야 될 경우들이 있고 오모리그로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오모리그라는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오모리그라는 게 뭐냐면 즉 말해서 가짓줄을 많게는 보통 평균 1m 1m에서 많게는 1m 20 또는 60cm 그러니까 1m 전후로 개개인별로 가짓줄을 두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액이 아무 액이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본인들이 믿음에 있는 본인들이 믿음이 가는 그런 애기를 컨택을 하셔서 그날의 잘 먹기는 칼날을 가지고 오모리그 캐스팅 게임을 하시는데 딱 크게 두 가지 나눠지죠. 일반적인 이러한 베이트 로드 베이트 리를 예, 수십 리를 베이트 수십 리를 장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캐스팅을 해서 오머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스피닝 로드 예, 스피닝 로드에 스피닝 릴을 장착을 해서 오머리그를 예, 재미나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 또한 처음에 입문은 베이트 릴을 가지고 있는 장비로 했지만 수십 릴로 한 시즌을 지나고 나서 올해가 이제 오모리그만 4년째인데 두 시즌을 제가 오모리그를 해본 결과 저도 이제 스피닝으로만 2년을 했는데요 장단점이 확실하게 갈리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베이트 릴의 장점. 베이트 릴로 오모리그를 했을 때 장점은 딱 한 가지 수심이 표시가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수심 릴이기 때문에 몇 미터에 집어가 됐는지 몇 미터 대체비가 내려가 있는지 몇 미터에서 히트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그 장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는 저는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머리그는 캐스팅 게임이다.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뭐냐? 비거리. 예. 내가 이 로드를 가지고 오머리 뽕돌로 하고 캐스팅을 했을 때 날아갈 수 있는 비거리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매번 일정하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날리기도 힘들고 가장 불편한 건 백너시가 좀 많이 난다. 백너시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총을 날라간다 그러죠. 내 소중한 봉돌과 고가의 애기가 딱 총 날라가면서 애기랑 봉돌이 많이 바다에 그냥 수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스피닝대로 해야 되느냐. 스피닝대의 가장 큰 장점은 캐스팅이 용이하다. 비거리. 그렇죠. 비거리가 왜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베이트릴로 정말로 맥스로 던졌을 때 잘 날아갔다면 20m 정도 날아가실 겁니다. 스피닝의 비거리를 못 따라와요. 때로는 한치 낚시를 하시다 보면 먼 거리, 최대한 먼 거리에 캐스팅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끌고 오다가 바이트를 받는 경우라든지 한치들이 경계를 지극히 경계를 해서 배 가까이 배 주변에 붙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보통 캐스팅에서 끌고 오다가 바이트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조과를 하시려면 예, 스피닝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거부감이 있느냐 안 써봤기 때문에 첫째 거부감이 있었고 여러분들 보시면 오색합사가 보통 10m마다 컬러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5m마다 또 체크가 되어 있고 메다마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다섯 가지를 외우고 미터마다 외워야 되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본격적인 한치 낚시를 시작할 때쯤이면 깊어야 40, 짧게는 30m 건서부터 오머리그로 서서히 예, 탐색을 하는 거예요.
밤에 집어등이 켜져서 이 합사 라인을 비추면 눈에 생각보다 잘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더라. 도저히 뭔가는 수심을 뭐 이걸 모르겠다. 아까처럼 그냥 베이트를 쓰시면 된다.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머리그는, 한치 오머리그는 캐스팅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탑승을 작년까지 해보면 많은 분들이 스피닝대를 거의 다 사용을 하십니다. 캐스팅을 안 하시는,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런 분들은 나는 아무리 연습해서 캐스팅이 안 된다. 굳이 스피닝대를 예, 쓸 필요는 없다. 8대의 액션이 나오는 갑오징어대라든지 그냥 수십일 있으면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낚시도 편하시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캐스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세팅을 다 해놓고 맨 끝에다가 오모리 뽕돌 하나만 매달아놓고 계속 던져봤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연습을 계속 했는 거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서 해지기 전에 내 라인이, 내가 감아온 합사가 처음에 파란 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숙조 문자가 와요. 오머리그 40포 통일 혹은 오머리그 30포에서 40포 뽕돌을 준비하세요. 오머리그는요 저는 맥스로 25 이상을 달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라인도 보통 0.6에서 0.8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쓰고 계시고 가지줄에 애기 하나 꼴랑 애기 하나 달렸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물이 센 날도요 그렇게 조류형을 많이 받질 않아요. 오머리그 뽕돌을 30포 40포를 써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줄이 날릴 정도면요 이 칸은 담그지도 못합니다. 오머리 한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도 날려요. 그런 날은 뭐냐, 대사리. 제가 왜 뽕돌을 가볍게 쓰냐, 저는 한치를 제외한 나머지 뭐 낚시는 갑오징어도 뽕돌 누구보다도 무겁게 쓰는 편이고, 그런데 왜 한치는 특히 오머리 뽕돌을 가볍게 쓰려고 하고 쓰느냐, 그 이유는요 비거리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액션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운영이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래서 비거리 때문에 저는 뽕돌을 보통 16 많게는 18, 무겁게는 정말 무겁게 20포. 오머리 뽕돌이 무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비거리가 안 나가고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무겁게 굳이 달 필요는 없다. 라는 거. 정말 내가 막 20m, 30m, 40m까지 집어가 돼서 속공 낚시를 위해서 뽕돌을 30포 달아 빨리 내려가게 해야지. 그래서 빨리 잡아야 한 마리 더 잡아보지 남보다. 더 빨리 내려가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뽕돌을 굳이 그렇게 무겁게 쓸 필요가 없다. 이 던지 캐스팅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거기에 또 어떤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여러분들 평상시에 뽕돌만 달고 오므리 뽕돌만 달고 캐스팅 한번 해보세요. 잘 날아갑니다. 이거는 뭐 공식이죠. 야마시타 핑크. 예. 이거는 요주리 틴셀 수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번 이렇게 DTD 애기죠. 제가 좋아하는 게 2.05 요런 애기 레드킬러 요것도 있고 뭐냐 요즘 많이들 쓰세요. 많이들 나오고 있고 삼봉애기를 또 여러분들이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애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애기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날아가는 비거리가 저항이 없고 부드럽게 잘 날아갑니다. 물속에서 액션도 잘 나와요. 근데 이러한 삼봉애기 학꿈치뽑까지 날아놓고 가지줄을 뭐 1m 뭐 1m 20 주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캐스팅을 하신다? 확실히 둔탁하게 덜 날아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애기애가 또 캐스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그 가지줄 길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때로는 길게 해서 먹힐 때도 있지만 평균 이상을 너무 길게 해봐야 내가 힘들고 캐스팅만 어렵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80cm 정도 혹은 짧게 60 정도 줘서 가지줄 줘서 한치 오머리 리그를 해왔다. 자, 그러면 스피닝 때 유의해야 될 점. 자, 그럼 드랙을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드랙 조절을 어느 정도 했냐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손이 이렇게 나갈 정도의 드랙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네, 이 정도는 딱 맞아요 지금. 자, 드랙이 너무 꽉 조여져 있다라면 한치가 딱 걸었을 때 촉수가 걸렸을 때 촉수가 끊어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런 것만 조금 유의하셔서 액션을 오므리를 줄 때 그렇게 하셔라.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가람낚시에서 재작년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생산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옷인데, 접었을 때 길이는 얼마 안 돼요. 네, 이 정도. 색깔은, 컬러는 카멜레온 색깔로 이쁘장이 잘 나왔고, 오므리고 전용되기 때문에 버트대가 짧지 않고 겨드랑이 견착이 가능한, 겨드랑이 견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팔에 대한 피로도나 낚시에 대한 피로도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자, 그리고 이 초리 소재는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풀 솔리드, 풀 카본으로, 이 안쪽이 벼 있는 게 아니라 카본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테이로크. 예, 예전에 저도 그 로드를 재작년에 썼어요. 1년 동안, 한 해 동안. 예, 메탈존. 예, 풀솔리드. 그 로드를 약 한 40만원 가까운 금액을 구입을 해서 한 시즌을 썼는데, 로드 정말 좋습니다. 최고였어요. 근데 그 로드에 딱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단점의 두 가지를 보완을 해서 나온 로드가 바로 이 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은 20만원 중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로드의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어떤 거였느냐. 자, 첫 번째, 길이가 너무 길어요. 약간 2m 5cm? 체구가, 제가 지금 177인데, 체구가 조금 작으시거나, 혹은 여성분들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 로드 가지고 언덕 캐스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도 스피닝 로드지만 잘 안 나올 수가 있다. 저는 쓸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약간 좀 길어서 조금만 짧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는 날씨의 이 카라칼 RSE 한치 스피닝 전용 로드는 190한 전장 길이가 7 정도, 197 정도인데 버트대를 약간 더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195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캐스팅할 때 확실히 테일러크보다는 캐스팅이 훨씬 더 캐스팅하기 용이하고 편하더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또 한 가지의 단점. 테일러크 메탈존 로드는요, 가이드가 너무, 이 규격이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한치 오머리그는, 물론 원줄로 다이렉트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쇼크리더를 약 한 30cm 혹은 많게 51m, 저는 한 30cm 정도, 40 정도만 주고 했거든요. 합사를 다이렉트로 도리에다 묶고 카본라인만 쇼크리더를 맺고 가지줄을 만들어 던지면 주렁, 김이 꼬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쇼크리더 한 30cm만 주고 하셔도 거의 간섭이 별로 없어요. 주꿈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평상시에 보통 우리가 카본라인 한 4, 5 정도 갖고 있지 않나요? 그죠? 쇼크리더를 적게는, 저도 이제 좀 얇게 쓰는 편이라 3.5도 갖고 있었는데, 쇼크리더를 매도 회수하잖아요? 가이드에 걸려서 안 들어와요. 그 정도로 가이드 규격이, 링 규격이 너무 작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 그래서 제가 2.5 쇼크리더 50m에 뭐 6,000원 하는 거, 그런 걸 사서 막 30cm, 50cm 막 묶고 썼는데, 2.5 쇼크리더를 사용을 해도 간섭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몇 톤을 써야 되냐. 그 정도로 규격이 너무 작아요. 가이드 규격이. 이걸 아마 이 테일러크 메탈존 같은 그 로드를 써보신 분들은 저랑 똑같은 이런 애로사항을 아마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질보다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액션이 어느 정도 먹혀주는 이 로드가 딱 맞다. 정말로 재미나게 오머리 게임, 캐스팅 게임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입질감도 손맛 잘 보면서 이 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를 써보고, 한 해 동안 넘게 써보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장점과 단점을 보완을 해낸 이 로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인천 가란낚시의 카라칼 RS 이 로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문의가 있거나 구매를 뭐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인천 가란낚시에 직접 다이렉트 통화하셔서 총조부 영상 보고서 연락을 드린다, 구매를 좀 알아보고 있다 라고 하시면,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DTD 혹은 고가액이 몇 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청정업 찬스를 얻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머리그에 대해서, 스피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이카메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이로크 제로텐션 살 수가 없었죠. 어마어마했어요. 자, 이 로드의 장점, 그리고 인천 가람낚시에서 카라칼 알, 네, 한치 거치 로드, 이카메탈 로드가 이렇게 딱 두 대가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기존에, 이 로드는 제가 관여하지 않고 나와 있었던 로드인데,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뭘 수정했느냐. 이 버드대 길이를 좀 줄였어요. 지나가다 간섭을 좀 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장 길이가 조금 줄긴 했죠. 이 로드가 있고요. 자, 이 로드와 이 로드 보시면 같은 카멜레온 색깔의 컬러입니다. 이뻐요. 이 카메탈 로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라칼 R, 이 로드와 그 저기 제르테이션 이 로드 한치낚시 할 때 저는 이 두 로드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쓸 데가 있어요. 왜 쓸 데가 있느냐. 자, 이 로드의 장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울이 정말 심한 날, 그런 날은 정말 배가 막 출렁출렁 하면서 로드가 난리가 납니다. 막 우리도 막 파도물도 튈 정도로. 그럴 때 이 로드의 장점 뭐냐면 다단체비 입금했다가 결어놓고 딱 있으면 아무리 노을이 껄렁껄렁 돼도 로드가 이렇게 먹었다가 펴졌다가 노을에 따라서 먹었다가 펴졌다가 이러질 않아요. 올라가면 요 정도, 내려가도 입금해서 물기 때문에 요 정도, 올라가도 요 정도, 여기다가 까딱하거나 까딱까딱 미세한 입질 예민할 때라든지 아마 강한 노을 때는 이 제로텐션 마루이카 로드가 정말 그때는 최고로 장점을 발휘하죠. 하지만 단점 뭐냐, 일단 버트대가 좀 짧아요. 겨드랑이 껴서 하기가 조금 약간 불편함이 좀 있다. 가장 큰 단점, 길이가 너무 짧다. 이카메탈 다단체비로 사용하기에는 길이가 너무 짧다. 애기 스텔을 두 개 달고 밑에 반바 혹은 이카메탈 달는 거 2단체비, 스텔 세 개를 달고 맨 밑에 반바 혹은 이카메탈을 달면 그게 3단체비 혹은 4단체비라 불러지는데, 다단체비를 보시게 되면 스테와 스테 다른 그 간격의 차이가 약 한 50에서 많게 70, 60 정도로 많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3단체비만 하더라도 180 길이가. 이 로드를 많이 쓰시죠. 불편함을 다 저처럼 느꼈을 거예요. 히트에서 랜딩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올려야 되겠죠. 맨 밑에 반바나 이카메타 같은데 3단체비 4단체비 했을 때 걸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로드를 이렇게 들어서 낚싯대를 일단 중간에 잡고 얘를 꽂고 손으로 한번 내려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로드가 짧기 때문에. 최고의 단점이 길이가 좀 짧다. 버드대 길이 좀 짧아서 등치가 있거나 좀 팔이 긴 사람, 나는 여기 겨드랑이 딱 끼면 돌리다 보면 이렇게 리기 이 손이 가슴을 이렇게 비비면서 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요즘 있다. 자, 그러면 인천 가람낚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라칼 R, 이 이카메탈 로드의 장점은 뭐냐? 얘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낭창거려요. 연질이에요. 많이 이렇게 먹어요. 자, 하지만 로드 길이는 한 2m 정도 나와요. 내가 다단체비로 3단체비, 4단체비를 해놨다가 히트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들어서 이카메탈까지 반바 혹은 반바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한 번에 원터치로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로드의 길이가 나온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 로드가 연질이다 보니까 내가 오모리로 히트했는데 다단도 왔어. 거치대도 막 왔어. 한치가 매달려 있네요. 막 꾹꾹 박아요. 막 수저봐. 막 인살 막 해. 예. 근데 내가 스피닝을 감고 있는데 이걸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로드가 연질이다 보니까, 물론 얘도 미세한 입질 잘 알려주지만, 로드가 아무리 한치들이 막 이러면 이거 먹어준단 말이에요. 오징어 한치들은 촉수가 걸리거나 다리가 걸리면 뒤로 자꾸 제트 엔진을 발휘하면 뒤로 자꾸 빨려고 하는, 빠지려고 하는 그런 유형을 하기 때문에 로드가 계속 꾹꾹꾹 먹는단 말이에요. 잘 받아줘요. 로드가 잘 먹어주니까 떨어지는 애들이 좀 덜 하더라. 그리고 이 얼버트가 좀 많이 길었는데 제가 한 5cm 이상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드랑이 딱 안 차, 딱 낄 정도만. 거치대니까 거치를 해놨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버트를 치거나 이랬을 때 부러지지 않고 간섭이 안 생기게, 그 정도의 적당한 길이로만 버트대 길이를 딱 해놔서 정확하게 딱 만들어놨더니 정말 상황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 역으로 반대예요. 너울이 강한 날, 너울이 막 꼴랑꼴랑 되는 날은 로드가 이렇게 더 내려갔다가 펴졌다가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펴졌다가 이런 경우가, 이런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연질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치가 달려있는지 미세한 입질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로드의 컨택, 로드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한치 오모리그는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왜? 확실히 조항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한치 오모리그 제가 4년 전에 처음 했었을 때는요, 선장도 이상하게 왔고요, 같이 간 낚시에 같이 간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15쯤 깬다,
전 눈치 보면서 했거든요. 이제는 오머리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오머리를 왜 안 해, 이걸 왜? 5년 전에, 4년 전에, 처음에는 막 파이팅 있게 막 흔들고 얘 들었다가 넣고 청기 들고 한번 확 이거 막 하고 뭐, 물론 집어가 되면 200마리 뭐 100마리 백수 오바도 했던 날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냐? 이카메탈로만 해가지고 남보다 나은 평균 이상 되는 조항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머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피닝이 아니더라도 베이트가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훨씬 낚시가 재밌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오므리그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 이카메탈은 제가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다단체비는 어떤 노드를 좀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노드의 길이는 길어야 됩니다, 다단체비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팁 하나 드릴게요. 씩! 한 번을 해도 되고요. 두 번을 해도 되고요. 세 번을 해도 됩니다. 예. 네, 근데 보통 두 번을 하죠. 그리고 짧게 줘도 돼요. 근데 저는 보통 지그시 두 번 정도 이렇게 주고 스테이 기다려요. 그러다 입질었으면 서서히 로드를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드랙이 풀리는 건데, 그럼 채비가 그냥 올라올 거 아니에요? 드랙 안 밀리고? 그러면 초리가요 거의 한치가 그런 경우 많아요. 액션 주고 이렇다 히트 이래가지고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크를 찍힐 때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서서히 들다 보면 찍하고 스테이하고 있다가 살짝 들면 쭉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쭉쭉 이런 경우 엄청 많아요. 가지줄 길이 저는 80 이상 줘본 적이 거의 없다. 그리고 60에서 80 그 정도가 캐스팅 거리도 많이 나가고 가지줄 뭐 액션도 충분히 나오고 조항도 괜찮더라. 여러분들 그 한치 낚시는요 비싼 선비 남쪽까지 내려가셔야 되고 혹은 제주도까지 가셔야 되는데 경비하면 한 번 나왔다 왕복하시면 한 20, 30만, 30만 원 가까이 깨지잖아요. 가시면 잡아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20마리보다 30마리 잡는 게 낫고 30마리보다 50마리 잡으면 좋고 50마리보다 콜로 깍 쳐서 100수 이상 잡으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개체 수가 막 미치도록 깔려 있으면 모르겠지만 깔려 있어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치는 애기 잘 타고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전동들도 있으면 더 좋고요. 확실히 조항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드에 대한 선택, 테이너 쿠커를 1년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많이 들었어. 그 로드가 최고였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알아가지고 야 그 로드 뭐 이거 사셔야 돼요. 한치 처음 입문하시는 분한테 이 로드 사셔야 돼요. 이 로드 다 샀습니다. 그 로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이 가란 낚시의 카라칼 RS도 거의 유사하게, 솔직히 이런 표현하기 그러죠, 똑같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불편했던 점, 보완해야 될 점, 요 두 가지를 제가 보완한 게 카라칼 RS다. 낚시 카라칼 RS, 카라칼 R 한치 로드 세트로 이 두 대를 세팅해서 한치 낚시를 다니면서 정말 재미나게 정말 좋은 조가로 낚시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서없이, 지금 두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치 딱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너무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린 거 아닌지, 아니면 뭐 제가 네가 쓰니까 그냥 그렇게 넣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한치 추출 가면 어느 누구보다 못 잡질 않고 항상 어느 정도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조항을 늘 꾸준히 잡기 때문에 제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치 낚시요, 여러분도 어렵지 않고요.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도 있지만 헷갈려하지 마세요. 저는 좀 대드리고 솔직하게 정말 제가 느낀 점을, 한치를 몇 년 동안 하면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치는 뭐다? 좋은 장비, 좋은 액이 확실히 좋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오징어는요, 스킬, 뭐 어느 정도 능력, 그 다음에 뭐 자리,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뭐 어느 정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한치는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예, 진짜 이거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저와 공감하실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치를 진심으로 하시겠다라면, 입문하시겠다라면, 스피닝 때 스피닝 노드를 오머리그를 뭐 도전을 하시겠다라면, 혹은 베이트리를 기존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잘 선택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저는 유료 광고라고 띄워본 적은 김선생 히트스트를 한번 해본 것밖에 없습니다. 이 로드 상관이 1도 없습니다.
자, 한치 낚시에 대한 생각과 장비에 대한 생각, 이 청조업의 생각은 이렇다. 자, 여기까지 한치 낚시에 대한 청조업에 대한 생각과 팁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